국민생활용품점 다이소에 세차용품을 모조리 다 사보고 직접 비교 테스트해보면서 사용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천하는 제품을 사러 지금 당장 다이소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차용품은 바로 다이소입니다. 1000원부터 5000원까지 각 제품별 가격만큼의 성능을 지니는지, 그 돈 쓸 바엔 그냥 안 쓰거나 더 좋은 걸 사야 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구매한 품목은 45개, 총 금액은 13만 100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두 군데나 둘러서 추가로 구매하고 마지막엔 다이소 온라인몰에서 택배로 주문해서 쓸만해 보이는 제품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세차용품을 크게 나눈다면 세차타월과 세차도구, 세차케미컬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케미컬은 불스원, 다운CMC의 더클래스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가격은 각각 3,000원, 3,000원, 5,000원입니다. 용량은 불스원이 360ml, 나머지는 500ml로 다운 제품이 가장 저렴하고 불스원, 더클래스 제품 순으로 가격이 높았습니다. 먼저 제품별 pH를 측정해봤는데 불스원 제품이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제품은 차량 실내 세정 중에 피부와 손이 닿는 가죽 재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산성 제품입니다. 가죽 세정제 대부분은 강알칼리 제품입니다. 가죽의 단백질을 모두 빼는 알칼리 세정제보다는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으로 사용하면 적은 자극으로 세정을 할 수 있어 가죽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불스원 다목적 실내 클리너 제품은 향이 괜찮았고 약산성 제품이라서 코팅되는 느낌으로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더클래스 실내 클리너는 우선 트리거가 거품 분사, 일반 분사가 가능한 2인원 제품이라 좋았습니다. 거품으로 분사할 때 일반 분무기보다 비산이 덜 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향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세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운 CNC의 다목적 실내 클리너입니다. 우선 사용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난 건지 트리거 목이 빙빙 돌아갔습니다. 실내 세정력 차이는 크진 않았고 달달한 향과 약산성으로 가죽 관리에도 신경을 쓴다면 불스원 제품을 추천하고요. 거품 트리거와 많은 용량을 원하신다면 더클래스 실내 클리너 제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천연 가죽 로션은 하얀색이었고 타월에 묻혀서 닦아보니 보들보들하게 윤기 있는 광이 나는 코팅제 같았습니다.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같은 특수 가죽은 사용이 불가능하나 인조 가죽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소파나 가죽 소재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암레스트 반을 나누어서 사용해보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판매 가격보다 높은 만족도가 있었던 제품으로 저렴한 가죽 관리제를 찾으신다면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힐타이어 세정 제품을 pH 측정해봤습니다. 왼쪽부터 불스원 힐타이어 샤이니 클리너는 9.73으로 약 알칼리, 더클래스 힐타이어 클리너는 강알칼리 11.7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중성 철분 제거제는 수입 차량에 구매하면 좋을 제품 같고 국산 차량에는 굳이 필요할까란 의견입니다. pH 수치만 봐도 오염이 적은 제품은 불스원 제품이 안전한 세정력을 가졌고 갈변 반응과 찌든때 세정은 더클래스 제품이 좋겠지만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의 변색이나 노화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한 헹굼은 필수입니다. 강알칼리 제품에 두꺼운 보틀 재질을 사용해서 용기 입구가 좁아져 pH 측정기가 들어가지 않아 덜어서 측정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알칼리 성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세차를 하러 가서 1:1 비율로 희석하여 폼 압축 분무기로 사용해봤습니다. 휠 하나당 100ml 정도로 소모되는 것 같고 거품질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더클래스도 똑같은 희석비로 폼 압축 분무기를 사용했는데 너무 꾸덕했습니다. 케미컬 양이 작아서 스트로도 잘라서 해보고 50, 100, 100, 100, 200 총 550ml와 100ml를 희석해서 넣었습니다. 1:6 정도의 비율을 희석하니 10.58pH로 나왔습니다. 약 1.2pH만큼 중성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희석을 해도 불스원보다 높은 알칼리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약한 갈변 현상과 거품 트리거를 원한다면 더클래스 제품,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불스원 제품을 추천합니다. 버그 클리너와 다목적 클리너를 사용해봤습니다. 불스원 벌레 자국 제거제가 8.83pH, 다운 CNC 9.72pH,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가 10.28pH로 측정되었습니다. 차량 앞쪽을 반반 도포해서 고압수로 걷어낸 뒤 세정력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테스트는 도장면에 스월마크가 생길 수 있으니 권장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운 제품보다 불스원 제품이 세정력이 좋은 걸 확인했습니다. 다목적 세정제는 심한 오염에 뿌려서 세정하는 제품인데 전체 도장면에 도포하기엔 무리가 있어 1:4 비율로 희석하여 압축 분무기로 분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측정하니 10.52pH로 나왔고 원액을 1:4로 물과 희석하니 9.87pH로 측정되었습니다. 차량 우측 조수석엔 원액 도포, 뒷도어에는 1:4 희석 도포, 좌측 운전석에 1:4 희석 도포, 뒷도어에는 세정제 없이 모두 고압수로 씻어낸 뒤 세정력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목적 세정제 1:4로 희석하여 도포한 곳의 세정력 차이를 타월로 닦아서 비교해봤습니다. 오염이 심한 운전석을 감안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안 한 곳과 비슷한 오염물만 남기는 세정력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뒤쪽의 세정력 비교를 해보니 1:4 희석은 아쉬운 세정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액과 1:4 희석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원액으로 세정한 곳이 오염물이 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알리에서 구매한 만원대 폼렌스로 버그 클리너와 다목적 세정제를 원액 분사를 해봤습니다. 폼렌스와 궁합이 맞지 않은지 거품이 그다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액보다 희석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 세정력도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원액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성능이 좋은 트리거가 있는 불소원 벌레 제거제를 추천하고 실내,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한 다목적 세정제는 불소원이 유일하고 세정력도 괜찮은 제품으로 느껴졌습니다. 약한 오염에 희석 사용도 가능하고 원액 사용이 최대 성능을 이끌어낼 것 같았습니다. 뿌리는 카샴푸 2종을 보닛에 반반 나누어 사용했는데 두 제품 모두 윤활력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뿌려서 쓰는 카샴푸면 트리거가 정말 중요한데 다운 제품의 트리거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 트리거라서 비슷한 윤활력이면 트리거 때문에 불소원 제품을 추천합니다. 더 클래식 카샴푸는 권장 희석비보다 2배 정도 100ml 정도로 사용하면 윤활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5,000원에 5번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 같습니다. 뿌리는 카샴푸를 세차 밀대로 사용해보니 오염된 미투 헹굼이 어려운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 뿌리는 카샴푸를 사용한다면 고압수 충분히 도장문에 뿌리고 워시미트로 차량 한판 닦아내면서 물을 받아 헹궈가면서 세정을 하시거나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60에서 100ml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도장면 수월이 이미 많고 양동이가 없으신 분들은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비슷한 윤활력에 헹굼성이 좋았던 불소원 제품을 추천합니다. 희석해서 사용하면 많은 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희석 카샴푸는 더클래스 뿐이었지만 같은 조건의 카샴푸 3가지를 모두 비교해봤습니다. 이번에는 15리터가 담긴 버킷에 각각 카샴푸를 60ml씩 넣고 고압수로 거품을 내는 뒤 pH를 측정해보면 모두 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으로 윤활력과 거품을 비교해보면 다운 제품이 손을 씻어도 미끌거림이 남아있고 불소원 제품과 더클래스가 거품이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이었습니다. 원액 분사 폼렌스로 카샴푸 원액을 사용해서 분사해봤습니다. 분사 시간차에 따른 차이점이 있을 뿐 불소원과 더클래스는 비슷해 보였고 다운 제품이 조금 묽은 느낌으로 분사되었습니다. 엔진룸은 물로 헹궈주는 린스가 외부 도장면보다 쉽지 않으니 제대로 닦지 않아도 괜찮은 외부 도장면 세정제보다는 실내 세정제를 추천합니다. 불소원과 더클래스 제품을 반반 사용해봤습니다. 거품을 좋아하시면 폼 트리거를 사용하는 8.91의 중성 더클래스를 추천하고요. 보닛 사이드와 안쪽에 물때 제거에도 약간의 세정을 하면서 엔진룸 세정을 하신다면 4.51 pH인 약산성 불소원 다목적 실내 세정제를 추천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심한 오염이라면 실내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한 10.28 pH의 알칼리 제품인 불소원 다목적 세정제를 추천합니다. 엔진룸 세정을 하고 마지막에 더클래스 타이어 코팅제를 뿌리고 다이소 막타월로 펴발라 주었습니다. 하얀색 차량은 세차를 하고 차량 옆면 하단이나 타이어 주변을 보면 검은색이나 갈색 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바로 아스팔트 성분의 타르입니다. 빗길 주행을 하고 나면 녹아서 차량에 튀어 붙어있는 경우에 타르 제거제를 분사해 일정 시간 기다린 뒤 녹인 다음 타월로 닦아주면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220ml인 2,000원인 제품이 있고 150ml의 불소원 제품이 있습니다. 타르 제거와 스티커 제거로도 사용하신다면 일체형 스크래퍼 스타일이 나을 것 같고 분사력이 좋고 제거 성능까지 생각하신다면 불소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기 제거를 하고 타이어 코팅을 했습니다. 더클래스와 다운 CNC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다운 CNC는 물을 바는 것처럼 묽은 편이고 그나마 더클래스가 코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차를 끝내고 바로 빗길 주행을 하는데 다음날 보니 바른 곳과 안 바른 곳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모두 쉽게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비를 맞지 않는 엔진룸에 코팅한 곳은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 색감도 진한 게 수분과 만나지 않는 엔진룸 코팅에 어울리는 제품 같았습니다. 이번에 컴파운드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먼저 불소원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엘코리아 소프트 컴파운드 제품도 있었는데 일부러 균일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네 등분으로 나누어 불소원 컴파운드를 비슷한 양을 짜주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테리어풀 점원패드 매직블럭과 막타월로 1분간 문질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테리어풀은 안정적으로 작업이 가능했고 점원패드는 스펀지 문지르는 소리가 듣기가 힘들었고 매직블럭은 발효가 나왔으며 막타월은 손에 물리적인 힘이 그대로 전달되는 작업 스타일이었습니다.
팔리싱은 정말 힘이 들긴 합니다.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요. 손으로 작업할 땐 극세사 재질의 타월과 테리어풀이 결과물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샌딩 친 곳을 퍼스트 클래스 컴파운드와 기계를 이용해서 폴리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2000방 샌딩 자국도 쉽게 지울 정도로 처벌용 약재 같은 느낌입니다. 다이소 제품인데도 연마가 생각보다 잘 돼서 비싼 컴파운드 구매하기 전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컴파운드 200g도 많은 편이라 100g이면 전체 도장면 폴리싱 하는데도 충분한 양입니다. 3배 정도 비싼 루페스 초벌 컴파운드와 비교하면 커팅형 차이는 있지만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괜찮아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택 복원 튜브 제품은 컴파운드라고 표시가 없는 걸 보니 말벌 광택 기능과 페인트 클렌저 그리고 왁스까지 포함된 올인원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닛 전체를 이 제품으로 돌리고 왁스를 올렸는데 마스킹 테이프 한 곳도 발수 현상을 보이는 걸 보니 올인원 광택제 느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컴파운드 비교를 해보려고 좌측은 소프트 컴파운드, 뒤쪽은 퍼스트 클래스 컴파운드로 타월의 약재를 펴바르면서 문질러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소프트 컴파운드는 약재에 물을 탄 것처럼 묽은 제형과 효과가 너무 미비했습니다. 반면 퍼스트 클래스 컴파운드는 시작하자마자 스크래치가 완화가 되어 손으로도 지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하고 마스킹을 떼어보니 대부분 스크래치는 그대로인 앞쪽과 다르게 뒤쪽은 얕은 스크래치는 손으로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하는 광택 작업, 팔리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치 광택기를 꺼내서 같은 패드에 같은 양으로 작업을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여 컴파운드는 예상보다 좋은 성능인 퍼스트 클래스 제품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차량에 하나쯤 가지고 다닐만한 가격과 용량, 성능인 것 같습니다. 컴파운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아주 깊은 곳을 3000방 샌딩부터 다시 치고 기계로 폴리싱을 했습니다. 차주만 아는 스크래치만 남고 복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택 복원 제품과 마무리 패드 조합으로 작업을 했지만 홀로그램이 잡히질 않아 올인원 극세사 패드와 광택 복원 제품 조합으로 운용하니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컴파운드에 맞는 패드 조합도 알게 되니 재미있는 게 광택 작업인 것 같습니다. 1차 후 초벌용 컴파운드와 올인원 광택 복원제 두 가지 조합으로 대부분의 스크래치는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다이소 컴파운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CNC의 고광택 무락스 제품입니다. 트리거는 역시 당기는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사리기였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의 유리막 광택 코팅제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무락스보다는 유리막 광택 코팅제를 살 것 같습니다. 트리거에서는 부서질 것 같은 소음도 나면서 노즐 아래쪽에서 케미컬이 새서 손가락에 묻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불스원과 더클래스 트리거는 모두 분사력도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슬립감이 다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불스원은 타월 버핑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다음은 무락스 유리막 코팅이 비슷하고 더클래스가 제일 낮은 슬립감을 보여줬습니다. 와우, 비 바로 맞고 좋아요. 세차하고 바로 비를 맞고 오후엔 비가 그쳤습니다. 꽃가루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아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불스원이 깨끗하게 꽃가루가 날아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빗길 주행 후 주차장에서 보는 물방울을 보면 동그란 물방울이 잘 안 보여서 다이소 제품 느낌이 났습니다. 다음날 물기가 마른 자국 그대로 물때가 앉았습니다. 고압수만 뿌려보니 왁스를 발랐나 할 정도로 성능이 부족합니다. 중성 미트지로 고압수를 해도 큰 차이가 없어서 마스킹 테이프 자국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올인원 광택제 성능이 포함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세 가지 제품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무리 컴파운드로 보닛을 정리한 뒤 세 등분을 나누어 코팅했습니다. 고압수로 씻어주었습니다. 세차 전 고압수만 뿌려봤는데 비와 꽃가루가 말랐던 저번보다 성능이 좋아 보였습니다. 비를 거의 맞지 않는 일주일이 조건이었습니다. 성능이 엄청 좋진 않지만 코팅이 되어 있다란 느낌을 주었습니다. 불스원은 광택과 작업성이 좋게 느껴졌고 더클래스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차 후 발수 유지력 부분이 불스원이 나아보여 가격 대비 성능 유지력이 좋은 제품 같았습니다. 유리 세정제를 사용해서 외부 유리, 내부 유리를 닦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유일하게 판매 중인 다온 유리 세정제를 구매하셔도 좋지만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물로 닦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외부 유리에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는 발수 코팅 성분도 함유된 불스원의 발수 유리 세정제를 사용했습니다. 유막 제거 후 발수 코팅하는 것보다는 약간 성능이지만 유리 세정도 하면서 발수 코팅도 되는 제품이라 꾸준히 사용하면 발수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닦으면서 창문 가장자리 위에 물기와 함께 문지르다 보면 얼룩이 남는 편입니다. 타월 두 개로 물기 없이 마른 타월로 마무리를 하면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트리거는 끼워서 안 나오기도 하니 트리거가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소 제품들을 모두 사용해봤는데요. 추천할 만한 제품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내 세차 시 가격도 저렴하고 세정력과 가족 보호를 원하신다면 불수원 다목적 실내 세정제 제품을 추천합니다. 피부 관리에 도움되는 약산성이라 가족 시트에도 노화 방지를 지연시켜주고 엔진룸이나 도장면의 물때 세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시트를 사용하신다면 세정과 코팅이 되는 전용 불수원 제품이 촉촉하게 코팅되는 느낌이라 천연 가족 세정제와 로션 제품도 추천합니다. 외부 벌레 제거제는 세정력이 조금 더 나았던 불수원 제품, 그리고 다목적 세정제는 실내, 실외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심한 오염에 사용하는 알칼리 제품으로 벌레 제거제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수원 다목적 세정제를 추천합니다. 힐타이어 클리너는 수입 차량의 철분, 분진, 심하게 오염이 된다면 거품 분사와 강한 알칼리 제품의 더클래스 힐타이어 클리너와 함께 철분 제거제 제품을 추천하고, 안전한 중성으로 관리하는 국산 차량이라면 불수원 힐타이어 샤이닝 클리너를 추천합니다. 무조건 희석하는 카샴푸가 좋을 줄 알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더클래스와 불수원 제품이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뿌려서 사용하면 되고 희석해서 사용해도 되는 불수원 제품이 나을 것 같고, 버킷에 희석만 해서 사용한다면 더클래스 제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타르 제거제는 불수원 제품이 스티커 제거 스크래프도 일체형으로 있고 분사력도 좋았습니다. 유리 세정제는 젖은 타월과 마른 타월로도 대체 가능하지만 유리 발수 코팅 세정 제품은 레인 오케이 제품이 유일하니 발수 코팅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제품만 꾸준히 사용하면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무조건 불수원 사시면 됩니다. 초벌용 컴파운드와 왁스 코팅까지 되는 올인원 광택제 역할까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타이어 세정하는 브러쉬를 구매한다면 다이나 코리아의 녹색 브러쉬가 타이어 세정도 되고 휠에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원형 브러쉬가 여러 군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아 하나쯤 구매하면 좋고요. 휠의 모양에 따라 장갑형 미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정할 때 접이식 의자에 앉게 되면 체력도 아낄 수 있습니다. 밟고 올라서서 루프 세차도 쉽게 할 수 있고 원터치로 접을 수 있고 얇게 접혀서 공간 활용도 좋은 추천템입니다. 세차용 거품 장갑이 세차 스펀지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차라리 세차하는 체력을 훨씬 높이기 위해서 세차 밀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SUV 차량에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세단에도 정말 꿀템입니다. 틈새 물기 제거용으로는 광택용 타월 제품이 털이 빠지지만 털고 사용하면 참 좋은 제품 같았습니다. 압축 분무기는 다이소보다는 가격이 2배지만 일반 분사, 거품 분사까지 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분무기를 추천합니다. 기대 이상의 성능으로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건 컴파운드와 강택 보온제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천연 가죽 세정제와 로션 제품도 추천합니다. 접이식 의자와 원형 브러쉬, 장갑 미트가 꼭 사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라인업과 기본 이상하는 성능으로 가격과 용량이 합리적인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수원의 실내외 세정 라인이 알칼리와 산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아 세정에는 타 제품과 차별화된 pH로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불수원도 거품 트리거 채택과 보틀 디자인이 세련된 디자인보다는 레트로스럽게 개설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클래스는 폼 트리거를 사용하여 퍼포먼스를 위한 제품이 눈에 띄는 모습이라 더 많은 라인업이 출시되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 CNC 제품은 화려한 디자인과 케미컬 컬러에 조금 더 힘을 빼고 제품 성능 향상에 집중하면 가장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45개 제품을 모두 구매해도 유명 세차 브랜드 제품 몇 개의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니 저렴하게 가성비로 세차하기엔 다이소 덕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알리익스프레스나 다이나 코리아에서 가격도 낮고 성능도 준수한 제품으로 보완해주면 모자람 없는 세차로 더 많은 분들이 셀프 세차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저렴하게 쉽게 누구나 편하게 구매하고 사용하는 셀프 세차, 다이소가 첫걸음이 되는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